일주일간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부재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장수우시면서 기사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한테 조금 착잡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동안 희생을 충족감 있게 전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9일 기어이 패스트트랙이 처리됨에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9일간의 수행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난 9일 여정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또 얻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9일간의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복귀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으로 또 원칙 없는 이런 무리한 날치기가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범여사당이 국제악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23일에 사당 의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민주적 행태와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부 탈당하기도 합니다. 24일 사계특위 위원인 오신환 위원이 반대 소신을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추진했고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국회의장님 처음 뵙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정도 사태가 이루어졌으면 국회의장께서 이 지금 한국으로 가지 않게 한 번쯤 여당을 다시 설득하고 또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장께서도 그동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쯤 설득하고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불법 사보임인 거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사보임은 임시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만 하는 거지만 그동안 예외적으로 있어왔던 사보임은 어떤 것이었느냐 본인이 원하고 해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임할 의원을 지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당 원내대표의 명시 또는 묵시에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국회법은 법보다 우선인 경우가 합의가 있을 때입니다.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됐던 것은 명시 묵시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지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이 극구 반대하는 것은 불법 사고임을 강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설치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일에는 독재법안이 또 팩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인턴을 통한 의안과 접수라는 원칙과 또 국회법 해설례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자접수가 불법이라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접수는 분명히 국회법 해설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서류 접수만이 가능한 것이고 전자 접수를 하려면 우리가 전자 이 2007년에 모든 행정을 전자 행정으로 하겠다. 이거는 행정입니다. 행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초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청원을 전자로 하기로 하면서
청원 등에 관한 그 전자정지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법안을 전자로 접수하려면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 않고 초장도 그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 법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국회법이 없는 전자정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매우 중립성이 심각하게 위반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후에도 나타납니다. 26일 새벽에는 쇠막대기, 해머, 장도리 같은 흉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또 국회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의 폭력으로 우리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갈비뼈와 목소리 골절되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26일에 이제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입법 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합니다. 29일에 법여 사장이 회의장을 바꿔가면서 도둑 입장 방법으로 사계특위와 중재특위를 개최하고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신속처리 법안을 가결해서 날치기 상태를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16차례에 걸쳤습니다. 또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도 5차례 했습니다. 의안과에 4차례, 사계특위에서 5차례, 정계특위에서 2차례나 좌파의 압세력의 불법 법안 상정을 저지하고자 투쟁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통계낸 것을 여기다 안 냈네요. 저희가 9일간의 기록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원내행정부에서 정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9일간의 보급은요, 김밥 680줄, 붕어밥 695개, 도시락 950개, 생수 만병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고발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정말 저희가 치열하게들 투쟁했습니다. 국회의원 6분, 곽대훈, 김승희, 최연애, 박덕훈, 이철규, 김영태 의원님이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아직도 입원해 계시기도 하고요. 송원 치료를 받기도 하십니다. 또 그리고 물적 피해는 뭐 여기 많이 써 있네요.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 3개, 그리고 구두, 원피스, 자켓 상의, 정장 바지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정말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의 안은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왜 생겼습니까?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만든다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의 취지입니다. 우리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비례대표가 과연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친한 사람들, 각 정당의 지도부에 입맛을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비례성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느니 지역구에 제대로 된 의원들을 우리가 지역구에서 당선시켜서 비례성도 보완하자 동시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례성은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의 공천제도로 보완하면서 오히려 10% 줄이지만 비례대표를 없앰으로써 지역구 의석수가 한 14석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성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현지에서 우리는 이 인구 편차가 3배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표성에 있어서의 왜곡이 늘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은 다소 증감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투쟁은 지금 그런 안을 제출하고 사법개혁,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검찰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경찰로 돌려주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걸 갖고 논의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안은 모조리 무시하고 그들의 안과 그들의 안으로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논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왜곡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공수처 역시 청와대 독재정치의 칼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제도들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막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권 4당의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막아야 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많은 의원과 보좌진들이 다쳤습니다. 폭력국회라고 이제 와서 말씀들 합니다. 저희가 폭력을 먼저 썼을까요? 저희는 연좌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폭력을 쓴 것은 범여권 정당과 여당이었습니다.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비폭력 연좌 시위를 하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벌을 앞세워서 징역 5년 처벌을 앞세워서 저희를 협박했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불법국회, 폭력국회 바로 이 정권이 기획한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를 탄압하고 억압한 아주 불량한 집권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막말, 거짓말, 색깔론을 했다고. 그런데 막말과 거짓말은 그들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막장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말과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최희배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했다고. 여러분들 12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이었습니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단식 좀 중단하게 해달라고 많이들 와서 저한테 애원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안한 것이 검토라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넣어드린 겁니다. 검토는 합의가 아닙니다. 그때 합의서의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문헌은 2항과 4항에 있는 정치개혁 특위 합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워놨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하는 말이 지금도 논의하겠다, 이 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논의하겠다? 논의하려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안 되죠. 저희는 이미 법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해놨다. 이건 뭐냐? 우리 안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것으로 갈 거야 하는 겁박입니다. 겁박 속에서 논의를 하자고요. 이것이 진정한 논의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막말이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이다. 도둑놈들한테 이 길을 맡길 수 있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심상병 정의당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상호 민주당 의원 좀 미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의회 내에서 이런 막말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 상대당에 대해서 제1야당에 대해서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같이 국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법적인 대응을 떠나서 이분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저희 당에는 색깔로 눈을 봅니다. 저희 보고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한국당의 항의를 반민특위 해상 과정에 빗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색깔론, 막말, 거짓말, 지금까지 이런 야당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런 현수막을 전국에 개척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12년을 빼놓고 일제강점기이거나 독재 또는 아주 극우적인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통치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당은 색깔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우파 정부냐고. 민주당 우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좌파 아닙니까? 좌파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색깔론입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갱이 표현은 청산해야 할 친일단체다 하면서 역사까지 왜곡시키면서 색깔론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편파보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뭐 상당히 저는 현장에 있는 우리 당 출입 언론인들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 출입 언론인들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데스크 과정 통해서 굉장히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동물국회에 대한 원인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언론사와 함께한 여론조사 분황을 보면 신이 그것은 우리 당을 더 많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동물국회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인사 그리고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 패스트트랙의 무리한 추진 그럼 어디다 도장치겠습니까? 물리력과 동물국회 하면 물리력에다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뭐 그 빠루를 제가 이것은 참 그 민주당이 들고 와서 또 그 전날 빠루를 갖고 문을 따려고 했다고 하면서 빠루를 보여주니 빠루든 나경원을 쓰니까 전부 다 빠루는 저희 당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들께 물어보십시오. 열의 여덟은 우리 당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곡이 될 수 있는 보도 정말 저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머는 저희 당이 정말 다 조사해서 신원이 밝혀진 우리 보좌진은 차마 저희가 얼굴이 들은 사진도 있지만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안 내보냈습니다. 다만 이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저희는 민주당 관계자로 보는데 사람의 뒷모습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드러난 이모연의 보좌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해머 기사를 민주당이 반입하고 반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쓴 언론을 제가 거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그 밖에 재미있는 거 많아요. 이 우리 큰 물리적 충돌이 있은 후에 이 우리 당 부재진들이 저를 저 조금 더 높은 데서 올라가서 이야기하게 해서 우리의 이 투쟁을 지휘해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도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제가 이거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캐릭터 양말도 한 말 해야 되겠습니다. 토차 외구의 증거를 둡니다. 참 언론인도 웃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그날 양말이 없어서 우리 저 비서실에다 양말 좀 사오라 그랬더니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 5,000원에 열기하는 양말이랍니다. 저를 주길래 이번 신었습니다. 근데 운동화 등이 높아서 캐릭터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누우면서 캐릭터 보였는데 전 그 캐릭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무슨 일본 만화 캐릭터라면서요. 이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토착 외구의 증거죠. 참 토착 외구라는 말도 참 가관이지만 그걸 종편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진짜 참 그게 또 일부 일부 또 기사에서는 이걸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 못 저 눕는 저희가 마지막에 저 금요일 날도 눕고 마지막에는 누웠습니다. 일제히 눕는데 제 뒤에 있었던 의원님께서 아마 의원님이 불편해져서 그 깔판을 제 머리 있는 데다 깔아주신 것 같아요. 그 전날은 제가 뭐 그런 거 없이 같이 누웠는데 그걸 갖고 뭐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막 기사를 쓴 데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농성 과정에서요. 첫째 날은 로텐더홀에서 둘째 날은 우리가 이 세 군데로 나눠서 잤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요. 7층 복도에서 우리가 스티로폴도 못 깔고 은박지만 깔고 잤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장면 장면을 갖다가 캡처해서 제가 이제 제 거를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잠시 의원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부각해서 이렇게 저희를 폄훼하고 우리 당이 마치 몹쓸 정당인 것처럼 이상한 정당인 것처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팩트대로 보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제 거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금 원내대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정 보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에게 대해서 정말 공정하고 균형된 보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9일간의 투쟁 정말 그들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또 저들의 안하무인 무차별 폭격은 너무 거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일간의 투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부족했던 부분 채우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까지 모두 아울러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싸우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공수처, 민생, 3.2일체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아이들 교육정책, 결국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민생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어떤 선거제냐가 곧 어떤 민생이냐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후의 보루, 법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 바로 국회입니다. 이런 법원, 또 그 과정에서의 검찰과 국회가 청와대 권력에 불종하는 것은 곧 국민이 국가 권력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민심 속으로 깊게 그리고 아주 깊게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겠습니다. 전문가, 청년,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자유친을 만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을 만들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있는 든든한 친구들도 있고 재미와 재치를 갖춘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와 정권의 폭주를 톡 까는 그런 친구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악정 및 의회 국회타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자유친과 함께 재밌고 쉽게 풀어줍니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한 자유친 영상 백서 연대를 구성하겠습니다. 셋째, 114 민생 버스 투어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114명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맞서 국회 내에서 싸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틈만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민생 현장에 가서 정책 현장에 가서 우리 정책위 의장님과 이 주관하는 그러한
우리 정책의 의자 정책위에서 또 주관하는 정책 민생 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추경은 7조 원의 추경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입니다. 제 추경만 제출해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제 추경은 저희가 지금 아무리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습니다. 제 추경 분리해 주십시오. 왜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추경과 민생 추경을 했다. 민생 추경은 국회 이 예산 국가재정법 전신인 부예산회계법 추경의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국가재정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안정은 추경 요건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었고 2017년에도 논의돼서 민주당 의원이 민생 추경을 법적 요건에 넣어보려고 지금 법안 발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슈퍼예산 편성했지만 그거 다 쓰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민생 추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경이 결국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적자를 하는 추경으로서 빚더미를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 이런 추경도 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민생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투쟁을 하면서 민생을 돕고 또 이것을 더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겠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이 재추경 분리하지 않는 한 저희는 논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다시 요청합니다. 지난 9일 자신들이 한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떤 오점을 기록하게 될지 단 10분만이라도 숙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상정을 철회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범여권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민생 추경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민생과 경제는요, 자유한국당이 지난 2년 동안 주장해왔던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전매특허인 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늘 민생과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해에 갔을 때도 제가 문안까지 써봤습니다. 4월 국회에서 해야 될 민생 법안들 제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뿌리치고 국회를 파국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우리의 겁박하고 우리를 겁박하면서 이제 와서 민생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그렇다면 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았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오로지 적폐청산과 이념놀이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에 견실하다고 했습니다. 기조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국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추경하자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장하성 실장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말만까지 기다려라. 내년까지 기다려라. 주중대사에서 소환하십시오.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정책 기조 안 바꾸고 추경으로 경제 살릴 수 있다고요? 선거용 추경일 뿐입니다. 정책 기조 바꾸십시오. 진정성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추경 이야기하시기 전에 대통령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당, 범여권 4당,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 끝으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제 보수 괴멸, 자유한국당 괴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여론몰이, 가짜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관한, 해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외로운 제1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만이,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만이 이 잘못된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당에게 또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면 더 단단해질 수 있지만 그 오류들을 중층으로 켜켜이 쌓아두면 부패하고 결국 폭발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에 출입하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어른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제가 4.12 좌파 정부연의 강제범으로 언론을 지목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좀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부질없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용기. 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당시 노동개혁을 위해서 필요했었긴 하지만 노동법을 당시 민주자유당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신한국당은 이제 당명을 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당시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당시 야당과 노동계와 시민, 언론 등등이 그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서니까 한 달쯤 뒤인 97년 1월 21일 날 YS가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하도록 하라. 그리고 3월경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YS는 정말로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노동개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도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야당이 그리고 언론이 전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것도 용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용기를 내셔서 여야간에 게임의 룰이,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게임의 룰, 경기 규칙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과거에 YS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요, 언론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 좀 언론이 대통령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국회 파행을 가져오고 또 국회가 이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거는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례가 없는 공수처를 고집하고 또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 조국 수석의 독려에 그저 토론 없이 행동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사고임을 보고도 여당 내에 진정으로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찬 대표는 고발로 압박을 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자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하는 여당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은 거수기에 불과하고 또 2중대, 3중대를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제1야당을 제치고 이런 패스트웨어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저희들은 반드시 무효화를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회 법과 관례를 존중하는 해야 될 국회마저 국회의장의 지시 유인태 사무총장의 역시 동료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마저 왜곡된 국회법의 해석 또 이미 저질러진 민주당의 불법 접수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확보하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은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오늘 이제 입법 사법부 또 헌법재판소 모든 국가의 헌법기관이 장악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만큼은 법과 관행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회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관해서도 많이 많습니다. 청와대 자체가 나서서 이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적어도 해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이 정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신 차리도록 저희들은 장외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적법 정황에 대해서 현재 판단을 받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의 현재를 이미 저희가 현재 재판관, 우리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법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크게 법적인 대응은 형사 지금 우리가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물론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번 모든 사건의 핵심 처음 단초는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이 불법사보임을 허가해준 것, 이 직권남용부터 해서 이 형사적인 탈취의 대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뭐 해머 사건, 해머 밀반출을 비롯해 해머 반입 반출을 비롯한 이런 민주당의 폭력적인 이 대응, 의도되고 폭력적인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한쪽으로 대응을 하고요. 한쪽으로는 역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의안 접수, 전자 접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지금 어저께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은 그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안건 상정을 조른 겁니다. 그런데 사개특위에서 안건 상정 자체에 또 불법성이 있습니다. 뭐냐, 그 당시 안건 상정을 속개한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했는데 원래 원회가 새벽 3시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3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9시에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했는데 원래 소집된 전체 회의 자체가 우리 당 의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원래 회의가 불법적인데 그 회의를 속기한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 자체는 모두 불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 지정하는 회의, 그저께 밤에 있었던 그 지정 회의 자체에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감표위원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조금 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세 가지 단계에 있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저희가 이미 제출하기도 했고 청구하기도 했고 앞으로 추후로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 이한승인데요. 3.21체 콘서트랑 114 민생버스 투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요? 이 3.21체 콘서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거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거제법과 공수처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국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일종의 타운홀 미팅처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손쉽게 또 그러면서 정파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생버스 투어는 이건 좀 장기 과제입니다. 저희가 원내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남동공단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계속해서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슈에 있는 현장을 제작하겠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패스트트랙 정부 관련해서 대여 투쟁을 하는 부분은 선거제 공수처 민생 3.21체 콘서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국가와 자유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 그런데.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느 쪽 규책 사유랑은 다르게 여야의 이번 대치가 국회 자체의 불신을 많이 초래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갈등을 해소해가고 국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합의 정신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이렇게 불러올 수 있었던 것,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의 정신이 완전히 말살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제도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법안과 할 수 없는 법안은 이미 제도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국회 불문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리하게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정말 국회가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국회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 저희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말 이 우리의 국회 불문율 같은 합의 정신이 완전히 짓밟혀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제안하신 그 해동이랑 국회 복귀는 그 철회랑 사과 전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도 좋았는데요. 저희도 언제든지 합의하고 싶고 언제든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야 4당이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이제 와서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철회와 사과가 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외 집회 이런 형태의 지금 대여주재 방식은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게 나온 게 없는 건가요? 뭐 장외 집회는 실질적으로 당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께서 오늘 오전 9시 10시 반 최고 중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장외 집회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한 하나 그 내일 모 의원들이 한 10여 분이 삭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당 차원이 아니라 그 의원님들 개인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개인 차원 당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박혜철 의원님께서 삭발 진행을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 그 김태웅 좌파 국제 저지 특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이 삭발 진행을 계속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차원을 좀 넘어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 중에서 논의됐고요. 의원 중에서 논의된 이 삭발 규정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과정에 저희의 서명 운동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마치도록 하시죠.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아닙니다. 뭐 반대 분식 같은 거. 큰 것도 분식 반대. 대표님, 그